오늘은 조우인의 매호별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늙고 병들어서 스스로 관직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유배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사벌면의 매호라는 마을에 정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호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은 지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동별곡 하면 관동지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작품은 전형적인 양반가사로 자연과 속세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던 강호가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슬러시 섬세하고 친밀한 묘사와 세련된 어휘구사를 보이고 있다. 슬러시 but 그러나 정치현실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도학적 이념 이런 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양반가사에는 이런 것들이 곧잘 나타나곤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제부로서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온 삶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수긍하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호가사라고 그랬죠. 그죠? 정극인의 상춘곡,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계통이 이어지는 강호 한정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몸, 세상에서 버려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난 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으로 내려온 몸, 물 외에 할 때 이 물, 왜라고 했는데 물은 이건 속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세 밖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속세 밖에 그럼 뭐야? 자연에 은거하였더니 값없는 풍월과 임자 없는 강산을 한마디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물주가 허사하여 허락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게 뭐했어요? 선물했대요. 즉 자신의 처지가 분명히 병들고 그 다음에 늙어서 낙향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조물주가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굳이 사양할까 다툴 사람 누가 있겠는가 서리법이면서 결국 뭐요? 자연 속에서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가 되겠고요.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산 갈까요? 상산 동관과 낙수 서해에 연하를 해치고 동천을 찾아들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상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 근처에 있는 산 또는 지명이에요.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언덕이라는 한자어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낙수라고 하는 건요. 떨어질 낙자? 아니야. 이거 어서 많이 본 글자. 그렇죠. 낙동강 서쪽 언덕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어떤 공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상주 근처 동쪽 언덕과 낙동강 서쪽 언덕 사이에 연하 안개와 노을을 헤치고 동천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 들어갔어요. 이 동천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매호마을이겠죠. 결국은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면서 매호마을의 지리적 위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장망해로 처처에 돌아보니 죽장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 지팡이고요. 망해라고 하는 것은 집신? 삿갓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건 뭐야? 간편한 차림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보니 징담할 때 담자가요. 이게 연못 담자예요. 그러니까는 징은 맑다거든요. 맑은 연못 깊은 곳에 높은 것은 절벽이요. 옷 같은 냇물은 비단을 편 듯 흘러가네. 묘사죠? 자, 절벽이 있고 그 절벽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가는데 기가 막히게 맑은 물인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매호지방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개울의 아름다움을 비단편 듯 흘러간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를 닦아두고 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어떤 자리, 곳,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자도 지었으니 지당도 파보고 지당은 연못이에요. 간수도 끌어오며 간수는 뭐야? 골짜기 사이에 있는 물. 내힘 닿는 대로 집을 지었어. 초옥삼간, 초가삼간을 지었으니. 그러니까 이거 혼자 만든 거야. 설마 혼자 집을 지었겠어? 하지만 뭐 그렇게 쓰네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식, 어떤 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창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풀초자잖아요. 그죠? 자, 결국은 격식도 없으니 처음이지만 갖춘 것도 부족한데 경치는 기가 막히게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정한 비봉과 언건한, 언건은 또 뭐야? 그랬더니, 아, 거만한. 이런 뜻이래요. 자, 비봉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나는 봉황새 같은 것. 그 다음에 매약이니까 매호봉의 산. 그러니까 둘다 산에 대한 얘기, 내지는 지명에 대한 얘기예요. 자, 비봉과 매약이 동쪽과 서쪽에서 상대하며 뜻이 있는 듯서 있는 것 같대.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에 서 있고 요거는 서쪽에 서 있으면서 마주 보는 것 같은 어떤 의인법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옥용단사와 단사야. 뭐예요? 옥 같은 얼굴에 단정한 선비. 누가? 자, 비봉이겠지 뭐. 개주 무부예요. 개주는 뭐예요? 이게 개주는 이거 갑옷이에요. 갑옷. 무부는 무술을 하는 남자. 한마디로 무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갑옷을 입은 무사야. 그러니까 비봉은 선비같이 생겼고 매약은 무사같이 생겼네요. 예를 갖춰 주선하며 기세를 다투는 듯 상대하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 줄기 옥비녀인가 아니면 창구름. 창구름은 창과 같은 높은 뾰족한 구름인가 혼자 높. 이렇게 이해해요. 자, 결국은 비봉은 옥용단사와 옥비녀로, 매약은 개주무부와 창구름으로 비유하면서 비봉과 매약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모습으로 봉우리가 이어지고 있구나. 산들이 모였으니 그 모습이 더욱 곱 라고 해서 산세에 대한 묘사와 그것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장면이 바뀌나요? 외로운 천주는요, 이게 나무 한 그루, 내지는 하늘을 떠받치는 큰 나무예요. 하늘을 떠받치는 큰 나무가 무슨 기운으로 타고 나서 구만리 장천, 넓고 넓은 하늘을 받쳤으며 모자람이 없는 수산은, 이때 수산은요, 이거는 상주 지방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무슨 기운 타고 나서 풀쳐 가는 듯, 풀면서 흐르는 듯, 돌치며 돌아치스며 솟아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물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그 남은 여러 봉우리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으니, 마치 멀리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교태를 못 감추고 취미? 푸른 눈썹을 찡그리는 것 같구나. 라고 해서 중봉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의인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원경이에요. 그러다 가까이서 바라보니 시선이 이동하나요? 용면의 화공인가? 이때 용면이라고 하는 건 송나라 때의 화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화공은 그림인가?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 교태를 못 감추어 눈썹을 찡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까이서 보니까는 송나라 때 화가의 그림 같구나. 라고 해서 원경과 근경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수묵신장을 채필로 둘렀는 듯, 송나라 때 화가의 그림 같다며, 어떤데 수묵으로 신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채필로, 색붓으로 둘렀는 듯, 묘사하는 듯, 산은 물론이거니와 물이 따라 이어지니, 황지일맥이 만악을 탄압하여, 천리 조종하여 벽해에 이르는 것 같대요. 황지라고 했는데, 누런 연못? 아, 요거는요, 태백 한강의 발원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맥은 흐르는 물이 만악, 많은 골짜기를 합하여 삼키다. 탄자가 삼키다예요.
천리 조종하여 천리에서 흘러와서 푸른 바다로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추에 흐르는 물은 용추라고 하는 건요, 폭포수 아래에 있는 웅덩이, 물웅덩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용소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어디로 향하여 24교, 이때 교가 다리 교자죠? 24다리를 굽이굽이 흘러들어가서 절벽을 가마돌아 주건탄으로 들어오니, 주건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지명이에요. 상주지방의 지명이고요. 은하수에 닿는 듯 옥무지개를 둘렀는 듯, 대꾸법이고 직위법이자 뭐뭐인 듯, 광야에 미망하여, 미망이라고 하는 건 경계를 알수 없어. 하늘이 한끝이다라고 하는 건 넓은, 저 끝에 마치 수평선과 지평선처럼 모여 있는 것 같구나. 평가 조명하여, 이때 평가할 때, 가가 이게 원래 산대, 그죠? 모래 사자죠? 그래서 평평한 모래? 모래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명이니까는 뭐야? 이거는 맑게, 또는 밝게 빛나, 눕힌 듯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먼 경계가 밝게 빛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은 것 같고, 심리의 어초는 안개와 나무로, 내지는 안개나무로 장점하니 점점. 이때 장은요, 분장하다, 화장하다 할때 장자예요. 그다음 점은 그냥 점이에요, 점, 포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점점이 가려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리 어촌이 안개와 나무로 점점점점점점 가려져 있으니라고 해석하면 마치 얘네가 마을을 가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석합시다. 우리 둘러져 있으니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러니까 마을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겠네요. 이모안개와 이모정에서 바라본 경치예요. 어풍승계를 어풍대에서 바라본 경치예요. 자, 그러면 이모정은 뭐고 어풍대는 뭐냐? 그러면 이건 정자 이름이에요. 어찌 말로 이르며 아니 보고 어이할리. 우리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말로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한번 보는 게 짱이야. 서리법이죠. 그런 것은 물론이고, 사계절 내내 보이는 경치. 피었다가 지는 듯, 푸르다가 시드는 듯. 자, 사계절 동안의 어떤 변화로운 모습을 열거법과 직위법으로 설명하면서, 천암, 천개의 바위가 마치 금수가 된 듯. 이때 금수라고 하는 건 비단이에요, 비단.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비단에 비유하고 있으며, 만하기, 학은 계곡이에요. 모든 계곡이 마치 경요가 된 듯하대. 경요라고 하는 건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구슬이 된 듯하구나. 라고 하니까 많은 바위가 비단과 같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계곡이 구슬처럼 이루어져 있구나. 보이는구나. 대꾸법과 비유법이고요. 화공의 솜씨를 측량, 측량 그랬는데 지금의 측량.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본다 하여 실증이 나겠는가? 변태? 변화하는 모습을 거두어두겠는가? 실증 나지도 않고 거둬두지도 않고 늘 보는 거지요. 대꾸법이고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오별곡의 본사, 매오마을과 그 다음에 매오마을 주변의 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사로 가볼까요? 결사로 갑시다.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우리가 처음에 해제할 때 늙고 병이 들어서 관직을 사양하고 매우말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 작가 내지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정은 세상 물정, 인심, 모르고 인사, 인간 사회에 대해 어리석어 이런 뜻이죠. 요 단어도 가끔 나오는 단어니까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부공명부기, 부기공명이죠? 구하기가 재주가 없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없어요? 부기공명이라고 봐야겠죠? 같은 말, 같은 부정적인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하는 데 나는 재주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공명부기를 구하는데 재주가 없어?
이 말은 나는 이런 걸 취급하지 않는다, 지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고, 천하고, 배고프고, 춥다. 이게 화자의 처지예요. 그렇다면 요거하고 요거는 이렇게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일생에 겪어 있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일생이 가난하다는 거겠죠. 낙천지명, 낙천지명이에요. 천명. 천명을 낙, 즐기고, 따르고, 즐거울 낙자죠. 그 다음에 알다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하늘을 즐기고 자신의 명을 안다라고 했는데, 천명, 즉,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 자기 처지에 만족한다. 그래서 예, 잠깐 들었더니, 예는 여기에, 자연에, 잠깐 들어왔더니, 산수의 벽이 있대요. 산수가 자연이겠죠. 여기서 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즐기는 성질이나 버릇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강호의 병이 들어 산림에 누웠더니,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때 강호의 병이 들어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천석고황, 연하고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들어왔다는 것은 자연 속에 은거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득상도 모르거니와, 득자는 얻을 득자죠. 상자는 이거는 죽었다 할때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얻는 것과 죽는 거,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거, 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얻는 것과 잃는 것도 모르거니와, 영예와 치욕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제가 얻는 것과 잃는 것도 모르는데, 이건 작은 세속적 가치. 영욕, 영예와 치욕을 어찌 알겠는가? 이거는 큰 세속적 가치. 12, 옳고 그름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디에서? 자연에서. 내가 어찌 출척,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알겠는가? 큰 거. 자, 나아가자. 출자는 내쫓기는 걸 얘기하고요. 척은 등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이 자연 속에 있다면 이것들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어찌 알겠어? 나는 몰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 속에 살다 보니 정치 현실을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꾸법과 서리법이고요. 좁은 방이 쓸쓸하여. 이때 말하는 좁은 방은 화자의 처지면서 움직이던 못하던 산에 작은 방이 적막하여 세상 근심 잊었으니, 세상 근심이라는 건 아까 했던 뭐 시비라든가 출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어떤 근심과 미련 이런 거 없어. 나는 뭐만 봐? 책만 봐. 책 속의 성현의 말씀, 세상에 드문 스승이더라. 이제 공부하는 자세가 나오네요. 천지신명은 마음을 비추시며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본성을 저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어디에 나와? 그렇지, 책 속에 나온다는 거야. 일종의 타고난 성품대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나는 거친 밥물한 그릇 이루나 못 이루나? 거친 밥물한 그릇? 한마디로 뭐야? 소박한 삶이고요. 이걸 네 글자로 얘기한다면 소사수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의 즐거움. 한마디로 뭡니까? 책 속의 성현의 말씀. 그게 바로 뭔데?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거. 그 속에 고요함이 깊었구나.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야. 릴렉스. 때때로 책을 덮고 맞아, 맞아. 세상사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감탄하며, 검은고 한곡 듣고 탁주 석잔 마신 뒤에, 호호 장가를 느릿느릿 부르나니, 호호 장가, 호호 장가라고 하는 건요,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 호자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 때 마존이라는 사람이 읊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호 장가라고 그래요. 당우 언제인가, 당우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순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평성대가 언제인가, 이내 몸이 늦었는가라고 해서 자신은 병이 들어가지고 사대부로서의 뜻을 이루기에는 호우장관을 불러도 이런 태평성대의 시기를 내가 만들기는 늦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화자는 내지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난하고 병들고 늙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어서 더 이상은 정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매호마을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매호마을까지 내려와서 산세를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좀 요양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책도 읽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뭐 그렇죠.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호탕하게 살겠다는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내 몸은 그것이 늦었는가, 사대부로서의 뜻을 이루기에는 늦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그 내적 갈등인가? 글쎄, 내적 갈등이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살림이 적막한데, 살림이 적막하다는 건이산 속이 고요하다, 조용하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니 왜 해다는 생각하다가요 일이 참 많아. 한가로운 가운데서도 일이 많은 듯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산에서 낭만과 여유를 즐기면서 지내려고 했더니만 뭐 이거 하는 일이 많네.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훌쩍 지나가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슨 일인데라고 보니까 한 조각 구름을 보니. 외로운 새는 무슨 일인가?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외롭다라고 본 거죠. 명월청풍, 자, 밝은 달과 그 다음에 맑은 바람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매우 바쁘구나. 한마디로 뭐야? 자연과 노느라고 바쁜 거야. 그 다음에 차를 다리고 솔방울을 주워놓고 막걸리를 걸은 후에 갈건으로 받아서 널었어. 이러느라고 내가 바쁜 거야. 자, 근데 요거는 되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면은, 의인화 시켰다면은, 요거는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하루 종일 차 다리고, 솔방울 줍고, 막걸리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갈건으로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룩은 띄어놓고, 뭐 이런 것들. 어떤 일상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변에서 든 잠을 수성에서 깨우니 개변이라고 하는 건 계곡이야. 계곡에서 잠이 들어. 아, 바람 쐬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다 수성 물소리에 깨어나니 대나무 깊은 곳에 손님이 따라오는구나. 손님 오나? 살인문을 열어 젖히고 낙엽을 바삐 쓸고 왜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까 이끼 낀 바위에 기대어 앉아 보며. 그늘진 소나무 뿌리를 베고도 누워보며 한마디로 뭡니까? 어떤 유유자적한 모습, 한가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담을 못 닦았죠. 한담이라는 건 한가로운 이야기예요. 즉 한가한 이야기. 즉 손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산속에서의 하루가 지나가니 이렇게 자연도 보고 솔방울도 줍고 막걸리도 만들고 친구 오면 친구들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 저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스님을 언제 찾고 약촉해다가 하루가 홀라당 저물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의 하루가 매호지방에서의 하루가 너무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아우 아쉬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것도 번거로워 떨치고 걸어 올라가 만리 밖을 두 눈으로 치켜들고 바라보니 한마디로 이제 공간의 이동이죠. 이런 거 솔방울 짚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번거로운 거야. 아, 너무 바빠. 그래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멀리를 바라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만리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네요. 낙하고목은 오며 가며 다니는구나. 이때 낙하고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노을의 외로운 기러기라는 뜻인데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옛날 옛날 한 옛날 중국의 왕방이라는 시인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쓴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와우.
낙하여 고목 제비. 한마디로 떨어지는 노을이 외로운 기러기와 함께 나는구나. 이거 저녁 노을 사이에 배경으로 기러기 날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나 봐. 그거를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망망속물은 속물이 이제 속세예요. 속세라고 한다면 망망은 멀고 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멀고 먼 속세는 아득한 속세는 눈 안에 티끌이로구나. 눈 아래 티끌이구나. 티끌은 먼지고요. 결국 속세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티끌과 같은 거야. 기심도 잊었거니와 기자는 기회를 엿보는 마음, 한마디로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마음은 잊었으니 어조 물고기와 새나 나를 대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는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태기에 내려앉아, 태기는 낚시터예요. 자, 이끼가 낀 돌이거든요, 사실은. 백구를 친구로 삼고, 백구는 하얀 갈매기죠? 이것도 자연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자연, 친화. 와분을 기울도록, 와분할 때, 이때 와분은 술동이를 기울도록, 취하도록 혼자 먹고, 한마디로 술 퍼마시는 거네. 흥취죠? 흥진, 흥이 다하기를 기약하여 석양을 보낸 후에, 시간이 그만큼 지났어요. 저녁이 됐어요. 강문에 달이 올랐네. 저녁이 되니까 강문에 달이 올랐대요. 강문이라는 건요, 상주의 지명입니다. 수천이 일색이로구나. 물과 하늘이 한 빛깔이로구나. 한마디로 강물에 달빛이 쫙 비쳐서 저게 씨 강인지 달인지 헷갈리는구나. 만강, 만 개의 강에서 풍류를 즉 한마디로 강 위에서 즐기는 풍류를 배 위에 실어왔대요. 에이, 풍류를 어떻게 실어와? 이건 결국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화시킨 거라고 봐야죠. 표현천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건 아득하다는 뜻이에요. 아득한 천지에 걸린 것이 무엇이겠느냐? 걸린 것이 하나도 없다. 막힘이 없구나. 한마디로 거침없이 누리는 삶, 내지는 자연의 즐거움. 이랴라고 하는 서리법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두어라, 아서라 한마디로 삼오사삼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격 가사임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러고 저러고 종로한들, 자 늙어서 쫑이나 한마디로 늙어 죽은들 어이야리 나는 괜찮아, 나는 만족해. 한마디로 뭡니까? 자연 속에서의 삶을 나라의 분수라고 생각하고 안분지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조우인의 매호별곡 결사가 되겠습니다. 결사에서는 결국 안빈낙도, 그 다음에 성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가사고요. 정격 가사고요. 3단 구성이면서 전체 178구입니다.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 내지는 강호안정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징. 첫 번째,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 요거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자, 여기죠. 망강 풍류를 한배 위에 실어오니 한마디로 매호지방의 자연에서 즐기는 화자의 풍류를, 뭐 풍류가 뭐야? 감정이잖아. 그 감정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배 위에 실어 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걸 통해 자연 속에서 누리는 흥취와 삶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볼때 작가에게서 이 작품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풍류의 공간, 즉 자연을 즐기며 지내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묘사가 치밀하고 그 다음에 섬세하며
휘구사가 세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천경 조광은 보경을 닦은 듯이 심리 어처는 연수로 장점하니, 이모지방의 안개와 어풍지방의 승계를 어찌 말로 이르며 아니 보고 이하리라고 하면서 화자는 지금 이모전과 어풍대를 짓고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 뭡니까? 그렇지, 안개와 승계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사계절 내내 피었다 지는 듯 푸르다 시드는 듯, 그 다음에 처남은 금수가 된 듯, 만악은 경효가 된 듯이라고 하는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측량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더 가죠. 그래서 본다여 실증이 나겠는가, 변태를 거두어 두겠는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거둘 것이 하나도 없고 실증 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봐도 대단하다, 퍼펙트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의 치밀함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우인의 매호별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